요즘 TV 백라이트를 집에서 직접 수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혼자서 성공적으로 잘 교체하신 분들이 있는 반면 작업 중 액정 파손, 커넥터 손상 등으로 등짝 스매싱을 맞는 분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신품 백라이트를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켜지지 않는다든지 일부만 켜지는 일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지금 제가 작업한 이 TV도 백라이트가 한쪽만 켜지고 다른 한쪽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제품의 모델명은 LG65UH6030으로 지금부터 뭐가 문제인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새로 교체한 신품 백라이트가 정상이라면 TV 파워보드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 중에서 LED 백라이트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출력 회로들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금 파워보드를 보면 메인 트랜스를 중심으로 AC 1차단과 DC 2차단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체크해봐야 하는 곳은 메인보드와 백라이트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DC 2차단. 그 중에서 백라이트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부품들만 체크해보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 백라이트 스트랩에 각각 전압을 공급하게 동일하게 한 세트로 짜여져 있네요. 백라이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부품들은 FET, 저항, 다이오드, 트랜스, 캐패시터 등인데요. 초보자분들은 굳이 부품 이름이나 용도를 모르시더라도 그냥 영상에 나온 대로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작업 전 주의할 점은 TV에 전원선을 완전히 뽑아 놓은 다음 전기가 완전히 빠질 때까지 적어도 30분 정도 기다린 다음 진행하세요. 먼저 테스터기를 저항 모드에 맞춰주시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사용된 한 쌍의 부품들을 비교해보면서 불량의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압을 증폭시켜주는 3발짜리 FET. 한 쌍의 FET는 소스, 게이트, 드레인 사이의 저항값을 측정하여 값이 비슷하게 나와야 하는데요. 테스터기로 양방향과 역방향을 체크해보면 두 개의 값이 1.8메가에서 1.9메가 정도 비슷하게 나와서 큰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저항은 양쪽 모두 3.6옴 정도로 이것도 패스. 이번엔 다이오드. 이것도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체크해보면 2.267메가 정도로 두 개 모두 이상이 없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트랜스를 검사해봐야 하는데요. 트랜스는 입력단이 아닌 다이오드랑 연결된 출력단을 찍어봐야 합니다. 지금 체크를 해보면 2.268메가 옴이 찍히고 있죠? 그러면 반대편은 어떨까요? 네, 지금 0.3옴으로 거의 쇼트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TV에 백라이트가 켜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트랜스에서 불량이 난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쉽게도 트랜스는 주문자 생산으로 나온 부품이라 시중에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동일 모델의 부품용 파워보드에서 트랜스를 적출하여 이식하는 방법과 파워보드를 통째로 교체해야 합니다. 백라이트를 신품으로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켜지지 않는 이유는 이것 외에도 케이블 불량, 커넥터 불량 등 원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저도 백라이트 작업 중 10대 중 한 대꼴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여 작업을 마무리 못하고 며칠간 고생하곤 하죠. 사실 이 모델의 파워보드는 점검하기가 쉬운 편에 속하고 어떤 것들은 너무 복잡하여 되도록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